전남 서남권의 대표 관광시설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산하던 승강장에 방문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말 평균 2천여 명에 그쳤던 방문객이 최근엔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 대비 매출도 상당 부분 많이 감소를 했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줄어드는 까닭에 저희가 경영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어려운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온 국민의 어떤 협조 아래서 모든 상황들이 좀 개선되고 있어서 나름 관광객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대 역사 자원이 가득한 목포 원도심 일대입니다. 코로나19로 한산했던 거리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소 완화되면서 방문객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던 지역 관광업계와 상인들. 징검다리 연휴로 인한 우려와 함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진짜로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어요. 그러니까 주말이 아니어도 평일에도 이 정도 날씨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걸어다녔는데 근데 이제 황금 연휴? 그게 이제 있으니까 그때를 좀 기대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실제로 연휴 첫날 호남선 KTX 예매율은 7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 하행선 열차는 대부분 탑승권이 매진됐습니다. 코레일은 연휴 기간에 맞춰 열차에 객차를 추가로 연결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숙박업소 역시도 주춤했던 예약 문의가 이어지면서 예약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광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방역당국은 걱정이 앞섭니다. 감소세로 접어든 코로나 사태가 다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황금 연휴를 맞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꽃도 피고 날씨도 좋기 때문에 그동안 집에만 계셨다가 밖으로 많이 나오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러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해상 케이블카, 뭐 근대 역사관 등의 집중 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예방에 철저히 기할 계획이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황금 연휴를 맞게 된 대한민국.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것인지 위축된 관광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